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과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공개하면서 대내외 위용을 자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트랙터, 오토바이, 트럭 같은 장비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비군이 전면에 나선 겁니다. 김동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그 이유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숫자 75가 평양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발광 옷을 입은 낙하산 부대가 인공기와 함께 김일성 광장에 내리고 군악대와 의장대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혜의 손을 잡고 입장하자 화려한 축구와 함께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시작됐습니다. 송비서 동지, 공화국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2월 건군절과 7월 전승절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열병식. 당이나 군의 창건일이 아닌 정부 수립 기념일인 만큼 정규군 대신 우리의 예비군이나 민방위와 같은 노동 적위군이 전면에 섰습니다. 동원된 장비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가 아니라 트랙터나 오토바이, 생수 배달 트럭과 같은 민간 운송 수단들입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힘을 과시하기보단 내부 결속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기 향토를 믿음직하게 보유할 수 있는 높은 작전 전투 조직과 지휘 능력, 완벽한 실전 능력을 소유한 만능의 싸움꾼들로 준비해가는 민방위 무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연설을 하지 않고 딸 주혜와 편안한 모습으로 지켜보다 퇴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부총리급 인사와 외교관, 군 협주단 등 최소한의 대표단만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완입니다.